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희망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 중소기업 대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항구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이라 예. 자, 그런데 오늘의 두 주인공을 찾아가 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군것질 산매경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속이 든든해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무슨 네. 공장인가봐요.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래요. 건어물에 견과류에 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저희 아직 젊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예, 부산에서 만난 두 주인공들 소개할게요. 부산정보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김유라 양과 그리고 송은미 양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예쁜 두 여학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이가 없어 제대로 씹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인공체를 심어주는 임플란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치아관리. 최근에는 소실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중소기업은 이러한 치아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최근 6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최초 천연골 이식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임플란트 및 소모품 제조기업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임플란트 및 소모품들인데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2천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서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는데 책에서 종류가 많다고 해서 많은 줄은 알았지만 직접 보니까 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와 진짜 많네요. 예, 임플란트 종류가 많은 이유는 사람의 구강 구조에 따라서 길이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 겁니다. 특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구조에 따라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임플란트 모양이 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겁니다. 저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의 골질 상태나 뼈의 구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임플란트와 나쁜 임플란트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구강 구조가 틀린 만큼 뼈의 상태도 다 틀립니다. 상태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야만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배우는 전공이라 그런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품을 공부를 하는데요. 네,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어요. 임플란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빠져서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거 임플란트 심는다고 해서 잘 자리 잡을까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미리 치아가 빠지신 분도 계시고 금방 발치를 했다고 해도 약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보여준 것이 있었으니 네, 흰색 가루 같은데 정체가 뭡니까? 이거? 궁금하시죠? 밀가루? 비타민 그 애기들 먹는 거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뼈가 되나? 저거 가루만 쓴다고 해서 붙나? 이건 BMP라는 단백질이 코팅된 고리식제입니다. BMP면 이거 사진 저장할 때 그 확장자 아니에요? 땡! 아니죠. BMP란 인체 단백질 중에 하나로서 손상된 뼈가 빨리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BMP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뼈가 부러졌다든지 혹은 뼈가 소실이 되었을 때 이러한 뼈를 보충을 적절하게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가 젊은 시기나 이럴 때는 자연적으로 많은 양이 만들어지지만은 노인이 되게 되면 이러한 단백질의 합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뼈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원인이 되고요. BMP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넣어주게 되면 뼈를 생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쨌든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독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어떤 인공적으로 이런 추출물을 만들다 보면 사람 몸에게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공정 단계마다 독성 테스트를 다 해요. 그리고 완제품을 가지고 식약청의 지침에 따라서 3년에 걸친 독성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사람에게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때 내 2학년 때는 저기 가서 이거 만드는 것도 봤는데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추억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전기죠. 예, 이렇게 제품 공부를 끝내고 제일 먼저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보기로 한 학생들. 그런데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을 반긴 것은 금속 부품을 가공할 때 쓰이는 공작 기계들? 특별한 기계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어? 막 기름 아니야? 그때 많이 썼어요? 어, 근데 왜 기름으로 할 때? 노란 기름을 왜 저기다가 쓰는 거지? 이 기계는 우리 그 정미랑 부품 만들 때 쓰는 기계 아니에요? 다들 의아하시죠? 기름 같은데 절삭유? 근데 절삭유를 우리 입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만들 때 써도 괜찮아요? 그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가공할 때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 열 나는데 그냥 깎으면 이게 티타늄 소재가 타요. 타버리면 제품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이 가리아 기름은 인체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척을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눠가지고 세척을 다 합니다. 그리고 포장부서까지 가가지고 다시 세척을 다시 하고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번보다 더 깨끗하게. 예, 이러한 결과 각종 이물질 검사에서 수증기를 냉각시켜 만든 순수한 물인 증류수보다도 오염이 낮은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회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BMP 생산 시설을 볼 차례인데요. 자,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된 학생들은 그저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런 광경. 솔직히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배운 것도 보는데. 제일 처음에 세포를 그 고농축으로 해서 다량으로 배양하기 위한 공정인데요. 이런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적절한 pH와 온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상태의 그 세포를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양된 원액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분리를 한 후 파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과정은 파쇄가 끝나고 대장균이 다 죽어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다시 뒤에 추출을 하기 위해서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찰나! 오, 잠깐만. 어? 안 돼요. 왜요? 들어가면 보세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아니, 그 좀 보여주지 왜? 다 둘러봤는데 딱 그게 안 둘러보니까 조금 찜찜한 거예요. 아, 저희 가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출입 못하겠냐는 거죠? 여기는 우리 BMP를 만드는 기술이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세계 2위, 국내 최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안은 철저히 해야 유지. 되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오염을 제대로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도로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됐다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거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수출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우리도 이제 수출을 해야죠. 이제 9월 달에 국내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해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라든지 인증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필요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날릴 때가 올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해외 치위생사가 돼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우리나라 그 제품이 딱 있으면 되게 막 왠지 그 뿌듯할 것 같고요. 그 주위 치과 의사쌤들한테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정제된 BMP 원액이에요. 우와. 정제해서 이제 나온 거군요. 물 같은데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해요? 이거요,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자, 특별한 물질이니만큼 특별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이 냉장고인가요? 아니, 시원한 곳에 두면 뭐 뼈가 더 잘 만들어지고 그런 건가요? 저 잘 몰라요. 아, 이것까지 냉장고 보관해야 되나? 이거는 먹는 것도 많아요. 아니고 상할 위험도 없는데 왜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BMP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의 특성상 상온에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질을 막기 위해서 저온 보관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활성 검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 보관을 하는 겁니다. 2006년에는 미국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진출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통해서 국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 기업의 이윤만이 아닌 젊은 세대들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연구력을 갖추도록 저희 회사가 마련하고 우수 인재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제 꿈이고 이상입니다. 기업은 지금 이루어낸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데요. 더욱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